카드 한 벌을 준비했습니다. 카드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일반적인 카드고요. 앞면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동물, 그리고 꽃, 그리고 과일, 그리고 뭐 탈 것,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, 모양이 있는 카드를 준비했습니다. 이제부터 제가 카드를 한번 섞어주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제가 4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4등분이 되었고요. 이제부터 맨 첫 번째 있는 이 카드부터 하나, 둘, 세 장을 세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한 장씩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카드도 똑같이 세 장을 밑으로 내린 다음에 한 장씩 위로 올려놓겠습니다. 세 번째 카드도 역시 하나, 둘, 셋 밑으로 내리고 하나, 둘, 셋. 마지막 카드 역시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모든 4등분이 된 카드를 각각 3장씩 내리고 3장씩 잘 올렸습니다. 이제부터 맨 위에 있는 카드가 만약에 모두 똑같다면은 정말로 신기한 마술이 되겠죠?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? 이렇게 토끼가 나왔네요. 만약에 이 세 뭉치에 있는 카드가 전부 토끼라면은 아주 놀라운 마술이 되겠죠? 한번 확인해 볼까요? 토끼, 토끼. 마지막 카드까지 역시 토끼 카드를 찾게 되는 아주 놀라운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